그 막스밀리안 1세가 활동할 당시에 엄청난 지위에 올라갔던 화가가 한 명이 있습니다. 북방 르네상스의 대가라고 하는 알브레 히트리오입니다. 우리가 르네상스 하면 이탈리아 쪽 이쪽 얘기하는데 북방에 르네상스가 있었거든요. 저쪽에 플랑드르 지역, 지금의 벨기에 지역이죠. 이쪽 지역하고 독일 지역이 있었는데 독일의 대표적인 화가는 이제 디르입니다. 합스부르크 왕실에서 고용된 귀족 화가예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처럼 처음엔 별 볼일 없는 화가였는데 이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철학적인 그 생각을 많이 가져서 점점점 만나는 사람들이 인문주의자, 과학자, 그다음에 왕, 황제, 그 최고 이제 높은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 만나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이 그림에서도 보면 하얀색 장갑을 낀 거는 지식인이라는 뜻을 의미하게 되고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부와 권력을 다 차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를 카를 6세가 나중에 불러요. 아니 카를 5세. 그 막스밀리안의 손자죠. 이렇게 미켈란젤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불어서 자네의 소원이 뭔가? 이렇게 물어봐요. 황제니까. 자네의 소원이 뭔가? 물어봤더니 저는 알브레히트 디러처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피곤하게 살았다는 거죠. 미켈란젤로는. 그 이탈리아에서. 이런 화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초로 그 서명을 했던 화가예요. 이 서명이라는 의미가 이제 서명이 뭐 어떻게 그냥 사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원래 자신이 직접 그려서 이렇게 물건을 내답한 게 아니고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주문자가 돈을 많이 줬는데 이거 사인을 해버리면 그림을 망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인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익명으로 했어야 됐습니다. 진짜 익명으로 모르게 했어야 돼요. 이게 사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게 했어야 되는 게 옛날에 사인의 의미예요. 근데 사인을 했어요. 예, 그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다 이거죠. 사인을 해도 뭐라고 안 하고 인정을 해주는. 그리고 고대 이래 최초로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고요. 또 정면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그 그림은 이제 정면을 그리는데 사람의 그림을 정면으로 그린 적이 없어요. 심지어 교황조차, 황제조차 정면을 그려서 삐딱하게 그리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후에는 정면으로 그리는 그림이 나오죠. 엄청난 화가인데 마치 식물도감에 나올 것 같은 아주 정교한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는 정교함이 떨어지고 다른 쪽으로 가는데 심지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은 스푸마트 기법이라고 그래서 이 경계선을 없애버리거든요. 선 이렇게 예를 들어 선을 쫙 그리면 선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경계선을 없애버려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질러 가지고 모호하게 그러니까 모나리자처럼 이렇게 그리는 그런 시안한 방법들이 동원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손 같은 이런 걸 보면 그 다음에 산토끼를 그렸는데 산토끼 털을 다 그렸어. 그리고 얼마나 더 정교하냐면 이 눈에 토끼의 눈 실제로 보면 요만큼밖에 안 하거든요. 토끼가 예, 토끼의 눈을 딱 보면 그 실내의 그 모습이 다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시안한 사람이죠. 그거에 비해서 그 바로크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뒤로보다 좀 뒤에 있는 사람이죠. 바로크 시대에 카라바체오라고 하는 빛의 화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마치 그 연극 무대에서 이렇게 조명을 쏘아서 그림을 그리듯이 그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렘브란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동경하면서 저 비슷한 그림을 그렸는데 저 사람이 이제 그린 그림이 저거는 이제 자신이 그려서 이렇게 선물을 해줬기 때문에 사인을 했는데 사인도 사실 몰래 했어요. 저 성 요한의 처형이거든요. 예, 목을 자르는 모습인데 어디에 사인을 했냐면 이 피가 촥 이제 흐르는데 이 밑에 미켈란젤로 이렇게 썼어요. 원래 이 사람 이름이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원래 미켈란젤로고요. 근데 미켈란젤로 죽자마자 사실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미켈란젤로의 뭐 이렇게 화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인에 대한 더 재미난 사람도 있어요. 이 티티안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제 사인을 할 수 없는데 이제 사인 마치 그 종이장이 딱 떨어진 것처럼 계단에 종이장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쓱 이렇게 티티안에서 사인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 뒤로는 이렇게 사인을 마음대로 하죠.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인데 이렇게 화병에 이렇게 사인이 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예, 알브레히트 디러가 정면으로 자신의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은 예술가도 신적인 창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못 그렸다니까요. 여기 보면 AD라고 써 있어요. 알브레히트 디러라고.
못했어요. 근데 워낙 유명하고 당대 최고로 유명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됐고 돈도 엄청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흉내내는 사람이 되게 많이 생겨나죠.